수원 화성에는 네 개의 문이 있는데요. 화성 사대문이 간직한 이야기를 찾아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화서문입니다. 화서문은 수원 화성의 서쪽 문에 해당하고요. 특징적이라면 수원 화성의 4대문 가운데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서문은 1795년 7월 22일에 공사를 시작했고요. 1790년 1월 8일에 문루가 올려졌는데 이때 당시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벽에 있습니다. 이 성벽에는 공사실명판이라고 부르는 각자 성석이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별감동 전부사 김처한, 폐장첨사 김태서, 한량 윤진묵, 석수 박상길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화서문에서 정암문까지 성벽을 따라 걸어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문은 장안문입니다. 장안문은 수원 화성의 북쪽 문에 해당하고요. 장안이라는 의미는 수도의 의미로도 읽히기 때문에 당시 수원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곽의 정문을 이야기할 때 한양도성의 숭례문에서 보든 남문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특이하게 북문이 정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조가 원행길에 처음으로 입성했던 문이 바로 이 장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안문은 한국전쟁 당시에 크게 훼손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문루의 3분의 1이 폭격으로 이제 무너졌던 걸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홍해까지도 무너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보시는 모습은 이후에 복원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안문과 수원화성이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화성성역의계라는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성역의계는 지금으로 치면 설계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때문에 이론적으로 수원화성은 100% 복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화서문처럼 장안문에도 각자 성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지되어서 이렇게 바닥에 복원해 놓고 있습니다. 장안문에 오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성문 안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장안문을 뒤로하고 창룡문으로 걸어가 봅니다. 이곳은 창룡문입니다. 창룡문은 수원화성의 동쪽문으로 창룡문의 이름은 동쪽 방향을 지키는 총룡의 의미입니다. 창룡문은 화서문처럼 1층 누각 형태로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방어형의 옹성을 둘렀는데 적의 침투 시 방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룡문의 성벽에도 각자 성석이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감동 전 영장 김기승, 감동 전 부사 김혁, 폐장 가선 이필재, 절충 홍익원, 석수 김명한 등 19명이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룡문의 천정에는 이렇게 청룡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 팔달문으로 가는 길인데요. 저 멀리 팔달문이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문은 팔달문입니다. 이름은 팔달산에서 따왔습니다. 팔달문은 수원화성의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선별 구간이 미복원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전쟁의 참화에서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화서문처럼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성문 안에는 이제까지 저희가 봐왔던 각자 성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팔달문은 정조가 현룡원을 정비할 때 통과한 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팔달문 주변에는 지동, 명동, 팔달문 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원화성의 4대문을 보셨는데요. 앞으로 수원화성을 방문하실 때 성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성문 내부에 있는 공사실명판으로 불리는 각자 성석을 함께 보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